네, 안녕하세요. 빨간지구입니다. NH스펙 21호, 네, 3시 10분 청약 경쟁률입니다. 보면은, 네, 17,000건 정도 청약 건수가 더 들어왔죠. 이거 12시 10분이고, 이거 3시 10분이고, 3시간 만에. 균등은 33주에서, 네, 19주로 줄어들었고요. 비례 한 주는 160만원, 80만원, 두 배로 뛰었죠. 청약 준거금은 1조 2,523억이 들어왔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400대 1이니까, 최종적으로 한주 필요 금액은 한 180만원 정도 내외가 예상되고요. 균등은 한 15주 정도 되겠죠. 네, 뭐, 한 5,000건 정도 더 들어온다고 보면은, 네, 15건 정도 될것 같고요. 15주 정도 될것 같고요. 네. 청약이, 단독 청약이다 보니까, 갈곳 잃은 돈들이, 잠깐 뭐, 넣어놓고, 네, 조금이라도 이의로, 네, 그냥 이자도 안 되는데, 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 균등만 해서 받던가, 어차피 수수료가 없으니까, 뭐, 은행에 이자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있는 돈만 비례 마이너스 하지 말고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상장일 날, 네,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상장일 날 날아간다 그러면 매도를 하면 되고요. 안 날아갈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때 좀더 담아가지고, 15일 상장이니까,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실 분들은 이제 하셔야 되고요. 뭐, 제낄 분들은 제끼셔야겠죠. 네. 내일 원전 아스플로 하나 싣고 청약 상장했으니까, 네, 알고 계시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